안녕하세요, 엄지입니다. 저는 오전에 프리다이빙 끝내고 지금 비양도 캠핑하러 왔습니다. 오늘은 비양도에서 캠핑만 하는 건 아니고 여기 앞에 등대에서 무늬가 낚인대요. 그래서 낚시하러 왔습니다. 일단은 사이트 구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비양도 등대 가서 오징어를 낚아보겠습니다. 여기는 간조, 만조 때 물이 차고 빠지면서 길이 열렸다 빠졌다 하거든요? 그래서 얼른 텐트 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텐트부터 치러 가겠습니다. 아이고, 잘 내려오네. 가자, 아들아. 저희는 이쯤에다가 텐트를 치겠습니다. 오늘 바다 앞쪽에는 만실이야, 만실, 만서. 게다가 건이도 같이 있기 때문에 옆에서 막 소리 들리고 하면 건이가 놀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동떨어져서 이쯤에다가 텐트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지켜줄 거야? 잠깐, 여기 앉아. 일로 와. 건아, 여기 좀 앉아 있어봐. 옳지. 앉아 있어. 옳지. 말 왜 이렇게 잘해요? 아이고, 이뻐. 잠깐, 엎드려. 그러고 있어. 가만히 있어야 돼. 바람 날아가니까. 아니야, 있어. 안 돼, 가지 마! 날아간다고. 지금 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팩부터 박을게요. 건이가 안 앉아주네. 여치다, 여치. 단백질 덩어리. 먹을 거야? 지금 해줘요, 해. 지금부터 오징어 나올 타이밍인데 빨리 치고 오징어 잡으러 가야겠다. 다 했어, 다 했어. 일단 텐트는 다 쳤습니다. 내부 세팅은 이따가 자기 전에 매트랑 침낭이랑 베개만 깔고 일단은 오늘 저녁 오징어를 잡아서 오징어 통찜 해먹을 생각이에요. 만약 잡으면 말이죠. 못 잡으면 저녁 굶고 아침에 나가서 짜장면 먹어야지 뭐. 저녁 식사 재료를 구하러 가겠습니다. 가시죠. 가자, 건아. 가자. 물 찬다. 빨리 가야겠다. 오. 맨발로 들어갈 필이야. 빠셰. 아니, 제주도 와서 너무 시큼댕이가 됐어. 근데 사실 팔토시 해봤자 살이 안 타는진 잘 모르겠어요. 의미가 있을까? 식품에서 맨날 착용하는. 됐어. 토시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새 애기들과 함께 갑시다. 가자. 지금 여기 비양도 등대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출입 금지예요. 공사 중이라고. 여기 보세요. 위험 출입 금지. 이렇게 길을 막아뒀어요. 원래 여기 포인트에서 낚시하면은 잡힌다고 들어가지고 왔는데 지금 들어갈 수가 없네. 지금 못 들어가니까 다른 포인트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식량은 구해야지. 어찌됐다 다른 포인트 좀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노을 지고 있어요. 막 낚시꾼들이 모이고 있어. 와, 잠빛 너무 예쁘다. 낚시하러 가자. 자, 오늘 저녁거리를 낚아봅시다. 오케이, 오늘의 첫 캐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와, 엄청 잘 나가. 바람이. 바람도 그렇고 밑걸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캐스팅은 그러하고 몇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오, 지금 옆에서 얘기하는 거 잠깐 들었는데 어제 20마리 잡으셨대요. 바람인가? 수초였구나. 바람이니? 안 잡힙니다. 아까 옆에 계시던 아저씨는 오시자마자 무늬 오징어 잡으시고 가셨는데 저는 못 잡았어요. 그리고 아까 낮에 물놀이해서 그런지 춥습니다. 졸립고. 일단 다시 비양도 가서 쉬다가 아침에 동 틀 때 다시 나와볼까 봐요. 저번에도 동 틀 때 오징어가 잡히던데 일단은 텐트로 가보겠습니다. 저녁 먹을 게 없네. 어떡하지? 일단 가봅시다. 오늘은 꽝이야. 가자. 와, 바람 많이 분다. 집에 가자, 집에. 일단은 내부 세팅을 먼저 좀 해볼게요. 와, 오늘 물놀이하고 낚시하고 텐트 치고 많은 걸 했네. 어쩐지 피곤하더라. 아이고, 원래 의자랑 테이블도 가지고 왔거든요. 한상 차려 먹으려고 그랬는데 의미가 없어졌어. 지금 잡아온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조건! 조건이 간식이나 줘야겠다. 꺼놔. 그렇지. 일로와. 이거 먹어. 건이 엎드려. 그렇지. 먹고 있어. 귀여워. 오늘 엄마랑 여기서 잘 거야. 알지? 이 텐트 익숙하지? 아유, 춥다. 그렇지. 야, 너 왜 그러고 있어? 일로 와. 엄청 잘 먹네. 저는 오늘 여기 딥팩에 무늬 오징어를 잡으면은 먹을 초장, 고추냉이, 회간장 묵어가지고 온 게 다예요. 그리고 물이랑. 그리고 그나마 지금 좀 먹을 게 있는 게 아까 다이빙 끝나고 먹으려고 했던 수박. 수박밖에 없어요. 편의점 가서 뭐 좀 사 먹을까 하다가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수박 좀 몇 점 집어 먹고 오늘은 일찍 자겠습니다. 전아, 너 밥 먹어. 네 밥. 식탁 펴놓고 먹을 그 정도까진 아니어서 그냥 들고 먹을래요. 귀찮아. 수박. 아유, 수박은 언제 먹어도 맛있어. 여기 비양도에 밖에 강아지들이 있으니까 얘가 나가고 싶은가 봐요. 아니야, 오늘은 일찍 잘 거야. 너도 피곤하잖아. 밥 다 먹어. 얼마 안 먹었잖아. 오늘 바람이 좀 불어요. 역시 비양도야. 비양도는 올 때마다 바람이 불었어. 그래도 건이 되게 착해지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먹을 거 보면 바로 달려들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졌어. 안 돼요. 야야야야야! 어우, 배부르다. 지금 낚시하고 오니까 9시란 말이죠? 내일 새벽 4, 5시에 일어날 계획이니까 오늘은 좀 일찍 자야지. 이제 잘 준비하자, 거나. 거기 내 자리야. 네 자리 여기야. 일로 와. 내 자리라고. 비켜. 비켜.
비켜. 비켜, 나 누울 거야. 나와, 임마. 이놈식기가? 코니가 자꾸 제자리 탔네요. 나 여기 누울 건데? 너, 저리 가. 아, 비켜. 아저씨. 여기 내 자리라고. 저희 잘 부대끼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동 틀 때 무늬 오징어를 낚아볼게요. 건아, 잘 거야. 잘 자, 이제. 2시 17분밖에 안 됐거든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잠깐 깼어요. 바람 진짜 많이 불어. 텐트가 막 펄럭펄럭거립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바람이 한 번씩 팍 쳐요. 이거 봐, 이거 봐. 네, 세상을 좀 모르고 잔다. 잘 잔다, 매기. 자. 지금 4시 45분이에요. 커니가 제 매트 위로 자서 제가 있을 곳이 없었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저 일어나니까 커니도 깼어요. 전 이제 낚시하러 다시 나갈 겁니다. 아침 식사거리 구하러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꼭 잡으리. 잡으리. 아이고, 어머, 미안해. 너도 갈래? 같이 갈까? 바로 튀어나가네. 이거 해야 돼. 아이씨. 목줄 완료. 아이고, 아이고. 아직 어두워요. 다들 자고 있나 보다. 안 보인다. 와, 바람이 엄청난데? 와, 새벽에 비양동을 구경합니다. 어디? 저 지금 낚시하러 나오다가 카메라 잠깐 떨어뜨렸는데 위에 달려있던 마이크 옥스선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지금 마이크 없이 카메라 내장 마이크로 녹음을 할 건데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음질이 좀 안 좋을 거예요. 멀리서도 안 들릴 거고 양해 부탁드려요. 아이씨, 어떡해. 조심 좀 할걸. 일단 오늘 낚시할 포인트로 왔습니다. 오늘 여기 방파제에서 낚시를 할 거예요. 지금 슬슬 해가 뜨려고 하나 봐요. 여기가 비양도고 저는 여기 항구에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물자국 진짜 많습니다. 지금 또 한 마리 잡았는데 너무너무 애기예요. 아까 잡은 거랑 비교해 드릴게요. 차이 봐. 얘는 너무 애기라 놔줄게요. 다음에
커서 와라. 엄마 데리고 와. 들어왔어요. 오늘의 수확물 하나는 딥팩에 넣어놓고 얘는 쪄서 먹겠습니다. 사실 얘로는 배가 안 찰 것 같아요. 먹고 우도 왔으니까 짜장면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먹고 철수하고 짜장면 먹으러 갈 겁니다. 9시에 연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오징어 비와식으로 한번 쪄보겠습니다. 드디어 이 회관장과 초장을 써볼 수 있겠군. 진짜 크다. 먹물 튀어서 얼룩덜룩해졌어요. 덥다 더. 일단 테이블부터 세팅하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테이블 안 필 줄 알았는데 피네. 제가 오늘 쪄먹으려고 집에서 철판? 띄워놓을 수 있는 이런 것도 만들어 왔어요. 니퍼로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오징어는 물로 한번 헹굴게요. 아직도 먹물이 남아있었어. 찌는 거니까. 내장 잘라야겠다. 우와. 자, 나와. 잘랐어요. 저 촉수도 잘라야 돼요. 요 긴 다리가 촉수야. 이렇게. 이렇게 넣습니다. 기다리기. 국관아 얼굴이 얼룩덜룩해. 드시러 오시죠. 건이 얼굴 좀 봐요. 얼룩덜룩해. 엄청 잘 되네요. 거의 익어가는 것 같아. 다 된 것 같아요. 뚜뚜뚜. 아, 뜨거워.
귀엽다. 완성됐습니다. 오징어 짱 귀여워. 아니 이걸 누구 코에 붙여? 너무 조그만데? 너무 조그매요. 다리 너무 미니미니해. 초장이 한번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빗대기. 너무 맛있는데? 와사비 어딨지? 오, 맛은 기가 막혀요. 와, 내가 먹었던 오징어 숙회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나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맛있어요. 몇 돈 없다고 생각하니까 엄청 귀하네 이게. 이제 다 먹었고 정리하고 철수하겠습니다. 배가 엄청 부르게 먹은 건 아니고 그냥 진짜 맛만 본 정도라 엄청 맛있게 먹었어요. 철수하고 나면은 다시 배고플 것 같아. 짜장면 먹으러 가겠습니다. 공수대. 여기 위에서 내려다보는 비양도 텐풍이 국룰이죠. 컴온. 옳지. 우와. 어이구, 잘 간다. 깨끗이 다 치우고 잘 놀다 갑니다. 오늘 뭐야? 너네 강아지 처음 보니? 다 구경 왔구나. 어이구, 고고. 아, 귀여워. 여기 진짜 멋있다. 끝이거나.
우도 팔경이 보이는 여기 우도 짜장면 갈 거예요. 리뷰가 제일 많더라고요. 우도 짜장면. 물 먹을까? 우리 건이 물도 챙겨주셨어요. 이런 데는 처음이야. 우도 톱 짜장면입니다. 이거 먹으러 왔다 내가. 그 토식감 있어요. 맛있다. 아, 짜장 자체가 맛있는데 여기? 이제 짜장면 또 다 먹었고 건이랑 같이 집으로 가겠습니다. 제주로 넘어갈게요. 건이 얼굴에 먹물이 한가득이라 전방이 돼서 집에 가서 샤워하고 저도 씻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감사합니다.